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전입니다. 오늘은 게임을 할 거예요. 이 게임은 에러어로우입니다. 이 게임은 광고에서 많이 봤던 게임을 모티브로 만든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김재원 유튜버입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뭔지 알겠지? 이 광고에서 존나 보던 게임! 광고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못 잡아야 돼, 이거 못 잡아야 돼! 그 다음 체력 14로 가려다가 7로 가고, 이거 결국 못 잡아! 결국 또 못 잡아야 돼! 그 다음에 검거리! 지금 나는 활을 쓰고 있는데 검거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아슬아슬하게 못 잡아야 돼! 근데 여기까지 왔다가 죽어야 돼! 당신은 도전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다운로드 받으세요. 이런다니까. 개받는다고 이거 진짜. 이런 광고 진짜 개많아요 진짜. 나 이거 게임 재밌어 보여도 이따구로 광고하지? 그냥 안 해. 하기 싫어져 그냥. 옛날에는 그래도 한번 해봤거든? 옛날에는 좀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저렇게 하지? 내가 해야겠다 했는데 요즘은 그냥 안 해. 꼴보기 싫어서라도 안 해. 저님, 근데 그것도 광고 방식 중 하나 아닌가요? 왜 그런 광고를 까는 건가요? 그 사람들도 다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유행이니까 낸 건데.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가 짜증나. 짜증나. 그냥 보기 싫어. 나 어쩔 수 없어. 한번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화살 공격력을 한번 올려보자. 어? 아니, 내가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안 되냐. 내가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오케이. 아, 얘네들을 죽으면은 보상이 주어지는구나. 그럼 부딪히면은 내 체력이 깎이네. 부딪혀. 검거리. 아니 자꾸 검거리만 나와. 자, 공속 먹어주고. 이거 일단 얘부터 죽여 그냥. 얘는 부딪혀야 되니까. 어려운데 얘들아? 나 얘들아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야, 이거 검 타고 이동하는 거 안 좋은 거 같은데?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상점. 아, 이런 거 업그레이드 할 수 있네. 화살 빈도가 더 빠른 게 좋지 않나? 오케이, 화살 빈도 올리자. 아니, 검 개수 필요 없다니까. 화살 공격력 좋아요. 그 다음에 화살 공격력 먹자. 얘 잡아야 되니까. 야, 그래도 공속 빨라졌어. 야, 이거 안 좋은 거 같아. 이거 검을 타고 이던 건 안 좋은 거. 아유, 그냥 먹어줬어. 화살 빈도 처음부터 이거 잡아야 돼, 처음부터. 어렵네, 진짜 어렵다. 진짜 IQ 200 이상만 가능한 건가? 잠깐, IQ 좀 높이고 올게. 찾았다, 이 게임을 해결할 방법. 쉬운데? 검 개수 2개. 검이 생겼네. 화살 빈도, 화살 속도, 화살 거리. 화살 빈도 한 번 더 올려. 화살 공격 높이고. 그래서 이제 오케이! 살았어! 오! 보상 선택! 이거는 공속이 빨라지는 대신 공격이 낮아져. 이거는 약간 중립, 밸런스 좋게 되어 있는 거야. 이거는 완전 강해진 대신 화살 빈도가 하나 줄어들어. 그러면 보라가 좋은 거 아니야? 보라로 가자. 그래, 이렇게 데미지 많이 주잖아. 잠깐, 부딪히면 죽고요. 잠깐만요. 화살 공격력을 올려볼게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저것도 맞대. 아이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쟤 이제 검도 날려, 보스가? 잠시만. 아, 이게 좀 키워야 돼. 화살 공격도 올려주고. 애완견! 애완견이란 게 생겼어. 멍멍!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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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완견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오, 야, 좋아! 애완견 한 마리 더! 야, 애완견 좋은데? 오케이, 여기 넘어갔어. 드디어 넘어갔어. 안경은 치명타 확률 10%, 치명타 데미지 150%. 치명타가 들어가. 10%면 좀 낮은데 또 블루 아카이브라고 생각하니까 높은 것 같기도 하고. 치명타로 가자, 치명타. 치명타가 도움이 될 때가 있어. 화살 속도 말고 거리. 거리하고 이거 존나 패. 아유! 야, 그래도 좋았다. 야,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았다. 치명타. 아, 이렇게 하면 치명타 안경을 살 수가 있게 돼. 화살 공격력 올려주고 또 화살 공격력 올려줍니다. 화살 빈도 또 늘어나. 야, 이런 거에 먹어서 화살 빈도 또 늘어나. 화살 빈도 또 늘어나. 완벽한 공속충이야.
어, 이 정도면, 야, 애완견. 야, 이거 좋아. 벌써 2성. 그 다음에 화살 속도 올려. 화살 거리도 올려. 화살 거리 또 늘어나. 화살 거리 또 늘어나. 슈슈슈슈슈슈슈슈. 화살 거리 또 늘어나. 화살 빛도 플러스 4. 졸라 빨라. 다 잡을 수 있어. 내 생각에 둘 다 잡을 수 있어. 오케이. 잡아주고. 이야. 내 오줌은 완벽한 포무이선. 화살 공격력 또 올라갑니다. 오 뭐야, 마법 쏘는데 이제는. 가자 드래곤 새끼야. 컷. 나이스. 애완용 삼성 갑니다. 애완용 삼성. 검거량 더 추측. 야 이번에 좋다. 이번에 느낌 좋다. 와 나이스. 다음 섹션에 적개 두 개? 아 양날의검이네. 적이 더 많이 나오는 대신 이제 아무래도 더 보상을 많이 얻을 수 있다. 하나는 체력 670이랑 하나는 애완용 하나 더 추가해주는 것 같은데? 어 개재밌는데 이거? 이거 공짜예요 여러분들. 공짜. 체력 가자고? 아 근데 용이 좀 더 낭만 있지 않냐? 용이 좀 더 낭만 있어. 개소리 말고 체력 가지죠? 어 저런 말 하는 애 때문에 애완용 간다. 렛츠고. 밥이 싸가지 없게 말해? 바로 애완용 간다. 야 1.2K 1100 10초? 어때요? 정말 10초? 화살 거리 더 늘려주고 사과 더 추가해주고 공격도 올려주고 가로속도는 나 좋은지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해줘. 검개수도 지금 이렐리아도 내 앞에서 지금 무릎 꿇고 갈 정도로 검이 많아졌어요. 화살 공격력 플러스 2. 아! 보스부터 때릴걸! 화살 빈도 올려주고 왼쪽으로 가. 왼쪽 보스 때려야지! 야! 아 잠깐 이거 안되는데? 얘네가 보스를 안 때리고 딴 애를 때리는데? 이런 다음에 일단은 오버워치 하고 와서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합방이 있어가지고. 자 지금 제가 혼자서 플레이하고 있었거든요. 혼자서 이제 그 방종하고 제가 합방이 있어서 혼자 하고 있었는데 뭔가 깨깍이 보여가지고 지금 바로 녹화 다시 시작했습니다. 녹화 이것만 다시 켰고요. 지금 업그레이드는 다 한 상태였고요. 그 기본 업그레이드 돈 주고 뭐 많이 올렸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주 그냥 어야 이게 좀 크니까 상당히 세더라고요. 너무 많은 걸 욕심내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그냥 바로 왼쪽에 있는 애 때려. 이렇게 줘야 알고 있는데. 뭐 보여줘야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대충 보여주자면은 상점에 있는 거는 다 구매했어요. 예, 한번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자마자 이런 애도 가지고 있고 잡아주고요. 10초 아주 그냥 초반은 아직 개쉬워요 그냥. 그리고 빈도충으로 갑시다. 빈도충으로. 이게 좀 잘 떼야 돼. 운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쿨다운. 검 쿨다운이 중요하더라고. 검이 좀 세가지고 검 개수 올려주고 화살 거리 올려주고 체력은 초반에 안 먹어도 됩니다. 나중에 뭐 100, 1000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있는 10 이런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다음 세션 개수 두 개 추가. 이런 걸로 좀 빠르게 성장할 줄 알아야 돼요. 좀 세기 때문에 초반에 저기 뜨면 나쁘지 않거든요. 화살 이런 거. 화살 많이 뜨면 저 벌써부터 좀 강해졌죠? 뭔가 공략하는 것 같고 멋있습니다. 김지원 선수. 자 거리 거리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거리 늘려주고요. 애완견 좋죠. 이런 거 편하게 잡아주신 다음에 애완용이나 화살 속도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애완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애완용이 내가 보니까 그 DPS가 좀 높더라고. 이런 거냥 부딪혀도 되니까 화살 개수 두 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더 빨라지죠. 좋아요. 화살 많이 키워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왼쪽으로 와서 얘 잡읍시다. 아 멋진 척을 했는데 잠깐 왜 이렇게 잘 안되냐? 아 야, 어렵다. 아 상당히 아픕니다. 이거 해주도 화살 속도. 아 아파요. 아파. 자, 왼쪽을 때립시다. 나 진짜 막판 진짜 막판. 아 개열받네 진짜. 너무 거리 올려주고. 아이 진짜 딱 막판. 이번에도 안되면 그냥 접는다. 야 여기까지도 아직 뭐 아프지도 않아요? 완전 쉽게 깹니다 지금. 애완견 한 마리 더 만들어주고. 아니 왜 죽었어 이게. 아 이거 공격 맞았네. 아 안해 이 새끼들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빡세네요. 예, 개빡세요.